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미 무역 대표부가 오는 6일 고율 관세를 매길 중국 제품 명단을 발표합니다. 지난달 2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대상 목록에는 중국산 소비재뿐 아니라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 100개 이상 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은 어제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0여 개의 품목에 최대 25%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농축산물이 대거 포함되면서 트럼프 지지 기반인 농장 지대를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다만 미국 농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미국 콩 생산량의 3분의 1은 중국이 수입하는 상황. 중국이 미국이 이번 주 발표하는 관세 대상 목록을 지켜본 뒤 추가로 보복안을 내놓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